매일 했더니 기억력이 좋아지는 법.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가 건강해지는 마사지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마사지 방법 공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귀를 여러 방향으로 주무르며 접어주세요. 뇌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 뇌기능 향상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귀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주면 몸 전체와 두뇌를 일깨우기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 뒤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풍을 막아준다 해서 예풍혈이라 불리죠. 이곳은 얼굴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이곳을 30초씩 눌러주게 되면 치매나 뇌졸중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두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뒤통수의 가장 볼록한 곳에서 양쪽으로 2cm, 아래로 2cm 내려가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후두근막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따라서 이곳을 지압하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질 겁니다. 세 가지 동작을 각 30초씩만 마사지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시다. 똑똑하세요. 감사합니다.